축하드립니다. 2015년을 빛낸 스타로 선정되셨습니다. 2015년을 빛낸 스타로 뽑힌 이유를 빠르게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세요. 첫 번째. 양해해라서요. 두 번째. 사주가 서른 살 이후로 잘 풀린다 그래서요. 세 번째. 그걸 믿고 있어서요. 해를 품은 날 감격 시대에서 선 굵은 열기로 사랑받은 송재림 씨. 하셨습니까? 진짜요? 이제는 예능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죠. 인기를 좀 실감하지 않아요 지금? 얼마 전에 네. 그 대구를 내려갔다 피부과를 갔는데 네. 피부과에 염증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. 네네. 알아봐 주시고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. 염증 주사를 서비스로. 네. 저 스태프들도 함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기는 사실 이때부터 있었죠. 그간 작품에서 무사, 킬러 등의 역할을 자주 맡았었는데요. 괜찮겠죠?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네. 너 속쌍꺼풀 수술 좀 하라고. 아, 엄마가요? 왜요? 인상 좀 순해 보이게 그걸 좀 하라고 라고 했는데 안 하길 잘했죠. 이게 외꺼풀이 유행할 줄은 몰랐어요. 오히려 매력적이에요, 진짜로. 네, 옛날에 소지섭 선배님을 시작으로 해서 네. 외꺼풀들, 이중계 선배님. 아유, 고쳐서 큰일 날 뻔했네요. 혹시 머리를 다시 기를 생각은 없으세요? 제가 머리가 가장 길었을 때 이 정도 왔어요. 저 정도요? 예, 제 일본에서 모델 활동할 때 그 정도. 진짜요? 예, 그 정도 왔었거든요. 긴 머리에 송재림 씨 참 유익이 있었죠? 저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저 남자분들 하기 힘들죠. 네, 관리도 힘들고 머리숱도 많아서 귀 뒤로 넘겨두고 옆으로 튀어나오고. 배우로서 한 단계 좀 성장했던 작품은요, 감격시대죠. 그쵸, 예.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여주고 싶다 한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이거 임팩트가 제일 셌던 게 있어요. 네. 모이라 캐릭터 등장 부분에 딱 걸어오는 발자국만 이렇게 탁탁탁 오다가 손으로 액션을 보여주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고 뒤에서 손 나와서 목을 이렇게 비트는 장면이 있거든요. 등장부터 카리스마가 대단했었죠? 아니 그러면 이 감격시대에서 좀 액션 신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몸치란 얘기를 네, 그래요.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. 해품달을 할 때는 몸치였는데 네. 이제는 조금 늘었나 봐요. 하다 보니까 네.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. 이제 좀 호의무사스러운. 네. 그걸 지금 했어야 되나? 늦으셨어요.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진짜 여러 가지를 해봤다고. 20살 때 독립을 했어요. 네, 대학교 기숙사를 다니면서 독립을 했었고 대학교 휴학을 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잘생기셔서 되게 막 손님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. 얼굴 생김새나 그런 거는 뭐 시급이나 매상에 하등 쓸모가 없다 이거. 아니 근데 연기를 하시다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포기하고 싶다. 힘들다. 와, 일본에서 그 혼자 생활을 한다는 게 네, 어떠셨어요? 돈을 벌면 월세를 내면 제로섬이요. 고생 많이 하셨네요. 젊을 때 고생이야. 안 하는 게 좋죠. 맞아요.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. 얼마 전 화제가 된 송재림 씨 먹방 CF 하승우 씨 버금가죠? 맛있겠다. 본인만의 먹방 노하우가 있을까요? 제가 치킨을 또 워낙에 좋아해요.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군요. 네. 어디서 닭다리를 그렇게 많이 뜯어보겠어요? 밥 시키면 두 개밖에 안 오는 건데 운 좋으면 세 개 오는 게 닭다리잖아요. 내 생에 두 번 다시 없을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오늘 생일이다 하고 드신 거예요? 그렇죠. 예. 나 하나 낚았어. 예능 속 송재림 씨 어록도 화제죠? 남들이 휘발유를 주유할 때 나는 감성을 주유한다고 생각해. 다음부터 치마 입고 오지 마. 그러네. 내가 널 안아줄 수 없잖아. 내가 말하고 봤는데도 약간 닭살스러웠다. 이 멘트만큼은. 돌아가고 싶네. 내가 옛날에 드라마에서 봤었던 건데. 네. 내 허락 없이 다치지 마. 이 오빠 이상해요. 다쳤나 봐. 다치지 마. 내 허락 없이. 정말 이 오빠 왜 이러는 걸까요? 진짜.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랑 그런 리얼 예능에서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. 그러면은 뭐 주변에 엄마나 여동생이 네. 보고 뭐라 그래요? 저희 부모님이랑 여동생은 일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안 해요. 제가 일 얘기하는 거를 집에서 내가 안 즐겨요. 자식이 욕먹으면 또 본인 가슴에 또 자기가 대못을 박는 거니까.
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보지 말라고 해도 꼭 그렇게 본 티를 낸다.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. KBS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. 네, 2월 25일 첫 방인 착하지 않은 여자들. 25일부터 매주 수요일, 목요일마다 KBS에서 송지림 씨를 볼 수 있다네요. 검도 사범으로 변신한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. 2015년 빛내스타 희망 뉴스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뚜뚜루. 자, 읽어주세요. 2015년을 빛낸 스타 송재림, 오늘도 상승 중.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? 제가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계단은 있습니다. 앞길에. 네. 올라가야죠.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꼭지가 좋죠? 네. 올해는 더 자주 만나요.